만약 내가 뭐뭐 했다면, 만일 내가 그랬다면 같은 표현에서 쓰는데요. 시험이 끝났을 때 또 중요한 일을 마쳤을 때처럼 아쉬움이 남는 순간엔 꼭 이 가정법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 그 문제 답 고치지 않았으면. 아,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준비했었다면. 그동안 쏟은 노력한 만큼 아쉬움도 후회도 자꾸 떠오를 테지만요. 오늘이 끝나가는 지금 이 시간, 지난 과거를 되새기는 것보다 잘했다, 수고했다는 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정말 수고하셨습니다. Whatever you want.